네,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경제를 응원하는 코너입니다. 가계부채 비상구,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오늘도 황상진 상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네. 아,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상담관님과 함께 이 가계부채 비상구라는 코너를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오늘이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부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아, 네. 어느새 마지막 회인데요. 네. 오늘은 올 한 해 가계부채 관련 상황을 되짚어보고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부채 탈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자, 2021년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주거비 상승, 영끌과 B2, 고강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시작 등으로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에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21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은 3.4% 증가한 반면에 가구당 부채는 8,801만 원으로 1년 새 6.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특히 이 중에서 신용대출은 무려 11.3%나 증가를 했고요. 자,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4분의 1가량은 빚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구당 부채가 8,8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 큰 금액이고 무엇보다도 이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네요. 네, 특히나 30대 가구의 빚 증가율은 1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식채권펀드 보유율이 높아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 무려 65.5%가 원리금 상환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에서 8%는 지난 한 해 동안 원리금 납부기를 경과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리금 납부일을 경과했다가 한마디로 연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연체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정상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연체가 시작이 되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지기도 하니까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이 연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텐데요. 네. 자, 연체가 시작됐을 때 저는 이제 침착이라는 한 단어를 좀 떠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적지 않은 분들께서는 연체가 시작되면 그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 수익금으로 빚을 갚으려 하거나 고금리 대출 등의 사채에 손을 대서 돌려막기를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빚을 더 키우게 되는 거죠. 자, 올해 부채 탈출 방법 중에서 중요 부분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째, 내 부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그 상환 방식과 금리, 연체율 및 대출 기관별로서 묶어서 최종 상환 목표일까지 소득과 자산에 맞춰서 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연체 기간이 긴 것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자, 빚을 갚는 순서가 있죠.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생계형 차량 할부금과 같이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채무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자 대출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또 상환 기간은 짧은 것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장기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개별 분할 약정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약정 후에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좀 챙겨놓고 자 완납 후에는 변제 확인 문서나 영수증을 받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안내드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법원의 결정을 통한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그 방법입니다. 네. 연체가 됐을 때 부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도 사실 내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좀 리스크가 덜하려면 사실 평소에 좀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내 재무 상황을 내가 가장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연말에는 기본급여 외에도 성과급이나 수당 등의 수입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지출 내역 또한 카드, 현금 내역, 저축 상품, 연금성 보험 등을 점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실행 가능한 신용관리 방법을 실천하면서 내 상환 능력에 맞춰서 부채 관리를 하고 재무관리나 금융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자주 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생생경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저도 사실 많이 배웠고 상담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빚이라는 것도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과 마찬가지여서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빚이 있으면 절대 숨기거나 좀 감추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상담센터를 가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지만 해당되신 분들도 그런 내용을 듣고 힘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고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거든요. 자, 올 한 해 동안 이 코너 진행하시면서 어떤 소감을 남기고 싶으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한 1,700조 원대 이제 가계부채가 있다고 했는데 네. 어느새 1,800조 원대가 넘어서 또 저와 이제 저희 상담관들이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 현장에 오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조그만 위험 징조가 있을 때 저희 상담관을 좀 찾아주시면 저희가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상담관이었습니다.